제 가을에 네, 됐습니다.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거. 우와! 연승 처음부터 막하냐, 연승 처음부터. 잠시만. 좀 넣고. 그 쪼개야만 진짜 넓은 밑에 진짜 한정돼 있잖아. 만나 후에 슬랙을 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계속 띠링띠링 해서. 아, 진짜 내가 슬랙을 치는 거 아니, 그리고 다시 챙기지. 여러분. 아니, 괜찮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네. 찾아있어. 체킹 한 번만 더.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더. 오늘 지금 나라벨 따라하기 2주차 세미나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일종의 투두리스트를 간략하게 만들어보는 내용인데요. 발표는 여기 지금 앉아계신 슈퍼니티의 이한석 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니티의 이한석입니다. 방금 소개해주셨듯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나라벨 중에서도 주로 이제 ORM과 DB 쪽만 조금 신경을 써서 다룰 거고요. 막 매뉴얼을 막 파거나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번 컨셉이 따라하기니까 따라하면서 필요한 것들 아주 최소한 정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벨을 이용해서 DB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 그냥 감 잡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투두리스트를 따라 만들어 보면서 나라벨의 ORM과 DB 기능을 딱 필요한 만큼만 익혀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뤄질 거예요.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스키마 빌더로 뭐 DB를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엘로컨트 ORM 사용 방법, 그리고 뭐 폼 전송하고 받을 때 뭐 CSRF 토큰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리퀘스트 전달받은 값을 확인하고 구하는 거, 뭐 DB 파사드 이용해서 뭐 쿼리를 조회한다거나 입력하거나 혹은 쿼리 빌더를 쓰거나 그리고 또 리디렉션 하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블레이드 템플릿에서 조금 더 쓰는 거, 그리고 레스트풀 리소스 컨트롤러도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이 써놨지만 되게 간단한 것들이고요. 하나씩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만들 거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그쵸.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만들 건 아니고요. 뼈다구 정도만. 됐답니다. 근데 약간 비슷하게 해보고 싶은 거는 옆에 보면은 이제 보관함이 있죠. 그래서 보관함이 있고 보관함에 따른 투두가 있다. 이 정도 있고 뭐 투두 아이템들이 나타나고 완료 시킬 수 있고 삭제 시킬 수 있고 입력 시킬 수 있고 뭐 옆에 있는 보관함 생성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런 거죠. 할리를 생성, 수정, 삭제, 조회한다. 박스를 생성, 수정, 삭제, 조회한다. 그리고 할리는 하나의 박스에 포함된다. 뭐 요런 정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서로 이게 좀 서먹서먹 하셔가지고 잘 몰라도 안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랑 좀 인사 좀 하시고 예, 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시고 분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못하고 계시면
괜히 좀 참견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저희 뒤쪽에 저희 XA 짱짱한 멤버분들이 또 계시니까 도움을 요청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내가 다 나가서 기본적인 라라벨 설치는 다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컨피그의 데이터베이스.php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와 아이디 비밀번호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컨피그의 데이터베이스.php 안에 기본 디폴트로 사용할 DB가 MySQL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MySQL에는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홈스테드, 홈스테드 시크릿, 홈스테드로 설정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만약에 홈스테드 설치가 실패하셔서 개인적으로 웹 세팅을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면 가장 빠를까요? 되신 분도 그냥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네, 해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한 80%쯤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되신 분? 아직 안 되신 분? 1분만 더 기다려보고 다 되신 분이 좀 도와주시고 얼추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요 조금 지나가 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라벨 5에 조금 편리한 기능이 들어갔어요. 요 설정할 때 아까 요 호스트가 하나만 원래 있었잖아요. 리드랑 라이트를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구분해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드랑 라이트를 지가 알아서 해줘요. 읽는 DB랑 쓰는 DB를 다르게. 그리고 뭐 만약에 이 값들은 공통인데 이 값들도 만약에 달라야 되면 드라이버 값도 뭐 여기다 이렇게 따로따로 넣을 수 있고요. 공통되는 건 아래에 넣고 구별되는 건 이렇게 넣어서 리드랑 라이트를 따로따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저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가능하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지금 라라벨이 설치된 폴더에 가셔서 여기 있는 php artisan migrate라고 치시면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db 설정이 제대로 됐으면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은 홈스테드로 설치하신 분들은 그 바그란트, 베이그란트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 하면 여기 두 개의 마이그레이션이 성공됐다고 나오죠. 요게 요 두 개가 뭐냐면 라라벨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회원 관련된 테이블이랑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테이블이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세 개
마이그레이션이랑 패스워드 리셋 그리고 유저스 요게 세 개가 다 생기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되신 분? 네, 되시는 대로 손을 번쩍 해주세요. 네, 되신 분 한 번만 더. 네, 자주 여쭤볼게요.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홈스텝 안 갈아왔다. 그냥 홈스텝 없이 하죠. 아직 안 됐으면 속도로 여기도 두 분 다 되시는 문자 이게 되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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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나 봐
이제 너희들 한 팀. 네, 아, 자리요. 아무데나 빈데 앉으세요. 네. 네. 아, 네. 잠시만요. 여기 뭐가 커졌냐?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방금 나눠드린 그 뭐야 이 감자칩이요. 네. 다 드시면 칩스를 곧바로, 안 드시면 이 뒤집혀 있는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두셨다가 뭐 또 하세요 하면은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테이프 이렇게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되신 것 같으니 일단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할 거는 할일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뭐, MySQL에 콘솔로 접근해서 쿼리 날려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GUI 써서 만들 수도 있고요. PHP MyAdmin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라라벨의 마이그레이션 기능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알아볼 거는 라라벨이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써서 할 일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 네. 라라벨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쓰면, 그럼 뭐가 좋냐면, 일단 동료들과 DB 스키마를 쉽게 공유하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이력이 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실제 경험인데 친구랑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다가 갑자기 제게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막 DB도 같은 걸 쓰면서 막 개발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걔가 스키마를 바꿔버리니까 내 쪽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막 버그들이 막 생긴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둘이 다 세 명이 개발을 하는데 세 명이 다 로컬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바꿔서 코드만 커밋을 했어. 그래서 코드를 다 받았는데 동작이 안 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 로컬 DB만 스키마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스키마 바뀐 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말로 설명하거나 다른 도구를 쓰면 귀찮고, DB 스키마 바꾸는 것까지 다 아예 코드로 공유를 해버리면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이그레이션이 바뀌었는지 아니까 버그가 생겨도 좀 찾기도 편합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그 콘솔 창에 php artisan make migration 하고 띄고, 요건 이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나중에 봤을 때 기억하기 쉽게 본인이 뭐 해주면 됩니다. 디자인 make migrate
네. 제대로 문제 없이 되면 크리에이티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메시지가 나오죠. 칩스 칩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됐죠. 그러면 요거 크리에이티드 투두스 테이블.php가 생겼는지 봐야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 아래 마이그레이션스 아래에 가서 보면 크리에이트 투두스 테이블 이라는 게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B를 만들고 뭐 수정하는 거를 스키마 빌더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스키마 빌더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오늘 다뤄볼 거고 내용은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스키마 빌더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 생성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에 크리에이트 뭐 테이블 명, 그다음에 펑션 테이블, 그다음에 인크리먼트 아이디 정도 써주면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 아까 방금 만든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될 때 투두스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이고요. 그럼 반대로 다운은 롤백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 수행할 명령입니다. 그러면 삭제는 스키마 드롭 그리고 스키마 드롭 if 이그지스트 만약 아래 거는 있는지 확인해갖고 지우는 거고 위에 거는 그냥 지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없는 테이블을 지우려고 하면은 위에 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다운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이그레이션 하면 생기고 롤백하면 없어지겠죠. 아까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 명령어는 맨 처음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PHP artisan migrate라고 치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행돼서 테이블이 투두스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내용은 ID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만들 때 ID 값만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ID밖에 없고 감자칩을 뒤집어 주시고요. 다 되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왜 이렇게 직접 다 쳐놓았었나? 아직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안 들어간 거죠? 했어요. 이거 했다고? 네. 그걸로 한 거라고? 이거?
그래 그런가? 그게 아니라 지금 피드 추가한 거다. 테이블 추가. 아 테이블 추가. 많이 되셨나요? 이게 변별력이 없네요. 거의. 별리가 없지. 이게 안 될 자신 없어. 네, 일단 그러면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션 한 결과는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롤백을 해볼게요. 네, 롤백은 PHP Artisan Migrate Rollback 하면 되는데요. 해보면. 롤백이 됐죠. 롤백이 됐으면 결과는 테이블이 사라졌으면 되는 거죠. 네, 테이블이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뭐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뭐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지웠다. 필지 뭐해? 필지. 네. 이제 저 아이디 값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컬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는 한 번에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일부러 나눈 거고요. 다시 PHP Artisan Make migration, 뭐, add column to this table. 다시 migration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새로 생긴 migration 파일에서 schema. 네. 토스 동전 감사합니다. 역시 북부시 짱이죠. 샤. 오 제대로 했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타이틀이라는 각 캐릭터 타입을 갖는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타임스탬프스 저렇게 해주면 요 크리에이티드 앱 컬럼이랑 업데이티드 앱 컬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고 다운은 일단 안 할게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까처럼 PHP Artisan Migrate 하면 성공했고 투두스 테이블에 타이틀과 크리에이티드 앳 업데이티드 앳이 생겼습니다. 삭제는 뭐 드롭 컬럼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키마 헤즈 컬럼 투두스 타이틀에서 투두스 테이블에 타이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두스에 드롭 컬럼 타이틀 이렇게 하면은 지울 수 있고 저걸로 아까처럼 그 롤백의 다운 쪽에다가 저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나중에 롤백 할 때 테이블의 컬럼이 지워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쉬고 뭐 지금까지 못 따라오신 거 있으면은 5분 동안 좀 몇 분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라서 뭔가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으면 괜히 심심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든 설정을 다 잡으셔가지고 따라오셔야지.
완전히 시간이 없었나? 스카폴딩 할 때 있었나? 스캐폴딩 하면 생기나? 모르겠어. 아니 그 퀴리티를 저렇게 한번 보여 바로 집어넣으면 들어가 주잖아. 그게 포에서는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포에서 봤는데 포에서 그렇게 했는데 없었나 이거? 근데 굳이 있는 기능은 없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네. 안 보였어요? 봤는데. 계속 보자. 네, 그거는 요 밑에 요걸 할, 아, 그걸 할 때? 아, 그래요? 그거, 네, 그게 안 돼요. 피드를 바로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나? 이게 온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감자칩이 잘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의 맨 왼쪽 분이, 아,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담당을 해주시고요. 무조건 그걸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 눈에 한 80% 정도가 제대로 서 있으면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럼 말씀하지 마시고 네. 안 된다 싶으면 하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할 일 만들기 기능을 이제 가볼게요. 네.
번째 작업은 네, 라우트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 폴더로 치면 라라벨 루트 폴더 밑에 m 밑에 http 밑에 라우트 파일이 있죠. 여기에 가서 라우트 get 여기 루트의 get이 원래 웰컴 컨트롤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메인 컨트롤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잘못됐다고 나오죠. 지금 이유는 당연히 메인 컨트롤러가 없어서인데요. 그거가 메시지를 네, 이유는 메인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를 바로 만들어 줄 텐데 네, 우리 배운 사람이니까 아티잔으로 네, 그래서 php 아티잔 만드는 건 모두 다 메이크로 시작하면 되죠.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 해주면 컨트롤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메인 컨트롤러 만들어졌고 여기에 리턴 그러면 이게 메인 컨트롤러로 이제 오게 되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메인 컨트롤을 추가했고, 네, 이번에는 뷰를 만들겠습니다. 리소시스 폴더 밑에 뷰스 폴더 밑에 main.blade.php를 만들어주세요. 리소시스 폴더 밑에 뷰스 밑에 main.blade.php 뷰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메인 컨트롤러 인덱스에서 연결을 해주세요. 이제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좀 꾸미시면 되겠죠. 남는 시간 동안. 네, 마구마구. 뷰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에. 독타입.
자, 뷰 만들어서 다 연결되셨으면요, 이 메인점 블레이드에다가 할 일 만들기 폼을 작성하겠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방법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게 멋없게 할 일을 입력할 수 있는 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서 제출하면 네, 또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겠지. 에러가 나는 이유를 아시는 분 한 말씀만 해주세요. 누구든. 토큰 미스매치 이셉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쵸. 네, 요거예요. 네, 라라벨이 기본적으로 크로스 사이트 요청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토큰이란 거를 자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모든 특히 포스트로 날리는 거에는 이 토큰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폼에다가 이렇게 히든으로 언더바 토큰을 네임으로 해서 CSRF 토큰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도 이렇게 넣어줘도 또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에러가 또 나겠지. 네. Not found exception. 그죠? 그러면 요 투드라는 라우트가 없죠. 지금 투드라는 라우트가. 그래서 다시 라우트 파일로 가셔서 라우트. 요번에 보내는 건 포스트 요청이니까 포스트로 넣고 얘를 투두 컨트롤러의 스토어라는 애가 담당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지금 투두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투두 컨트롤러도 만들어 줄게요. artisan make 컨트롤러 그래서 투두 컨트롤러의 스토어가
되면, 그렇죠? 하면은 이제 폼을 전송한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폼으로 넘어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요. 여기까지 되시면 또 감자통을 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좀 나라벨 5에서 스카폴딩이 빠졌어요? 제너레이터? 우리 스카폴딩이 없어가지고 원래 없었어요? 4에서 없었나? 4에서는 웨이 제너레이터로 스카폴딩이 없었어요. 디폴트 제너레이터로 하도 안 써가지고 원래 그랬나? 그랬구나. 왜 제네레이터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네레이터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짠짠짠. 네.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전송된 값이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스토어였죠? 여기 위치는 아까 투두 컨트롤러의 스토어 메소드에 저렇게 리퀘스트로 받아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넘어온 인자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퀘스트 언더바 토큰으로 CSRF가 뭔가 넘어왔고 타이틀로 넣은 게 좀 넘어왔죠. 이 리퀘스트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요 위에 유즈를 요거 말고 얘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리퀘스트 파사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받을 필요 없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타이틀만 받으려면 리퀘스트에 뭐 인풋 값 인풋 중에 타이틀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죠. 파사드를 쓰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면 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뭐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원래 나라벨 4에서는 그냥 이 방식만 쓰였었는데 새로 저렇게 메소드에 인젝션하는 방법이 들어간 걸 보면 그 방법을 뭔가 미는 것 같긴 해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넘어온 값을 확인하셨으면 넘어온 값을 DB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에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DB 파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쿼리 빌더를 이용하는 방법, 엘로컨트 OR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엘로컨트 ORM을 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B 파사드를 이용하려면 먼저 DB 파사드를 use, include 해야 됩니다. DB 대문자죠. DB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 타이틀은 리퀘스트의 인풋의 타이틀이죠. 이거 없어도 되네.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흔히 쿼리에 쓰는 그냥 구문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할 때 여기 인서트 쿼리 그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요거 뭐라고 있는지 까먹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타이틀 이렇게 하고 여기 타이틀 이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요 PDO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죠. 프리페어 할 때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요게 좀 보기 귀찮다 보기 힘들다 그러면 뭐 이렇게 타이틀을 받아서 타이틀을 여기 네. 인서트니까 여기 인서트 쓰는 거고요. 만약에 셀렉트 구문이면 여기 셀렉트 구문 셀렉트라고 써주시면 되고 업데이트면 업데이트, 딜리트면 딜리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DB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렇게 DB를 쓰겠다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실제로 돌려보면 계속 DB에 들어왔죠. 요게 이제 DB 파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이고 쿼리 빌더 쓰는 방법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라라벨 기본적으로 쿼리 빌더를 쓰는 거고요.
엘로퀀트 ORM은 이 쿼리 빌더를 또 더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요 방식으로 하면 뭐 다른 용례가 많은데 우리 용례로 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두란 테이블에 저값을 타이틀 컬럼에다가 저값을 넣어라. 여기는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또 나 에러가 안 나겠지. 또 제가 해주시면 쿼리 빌더 방식으로도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 세 번째는 엘로퀀트 ORM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그냥 일단 설명을 가겠습니다. 엘로퀀트 ORM은 뭐 액티브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 테이블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면 모델을 하나하나 다 생성해 주시고 그 모델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loquent ORM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려면 먼저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PHP artisan make model todo. 근데 여기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이 같이 만들어지죠. 모델을 만드니까. 예. 우리는 to-do 테이블을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안 쓰겠지만 다음번엔 그러면 뭔가 테이블을 만들 일이 생기면 아예 그냥 모델을 이렇게 생성해 버리면 마이그레이션 따로 안 쳐도 되는 거죠. 이걸 생성하는 거를. 그리고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에러가 납니다. 예.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이 똑같거든요. create todo table이고 얘도 공교롭게도 똑같아서 그래서 새로 생긴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모델을 생성하고 Eloquent ORM으로도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to-do는 new to-do. 그래서 to-do의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주고 save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to-do의 create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에요. create 해놓고 여기 array로 넣어주면 됩니다. 타이틀이 타이틀 이렇게 지금 테이블에 복수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모델은 단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네,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모델이 테이블이랑 이렇게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라라벨에서 갖고 있는 규칙 아닌 규칙이 있는데 모델은 단수를 쓰고 테이블은 그 모델의 복수형을 쓰는 게 규칙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생성도 그렇게 하고 판단도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쓰려면 일일이 지정을 따로 해주면 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보시면 to-do라는 이 모델은 to-do's 테이블이랑 알아서 연결이 되는 거죠.
따로 얘한테 안 알려줘도. 저희가 지금 투드스 테이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이름의 테이블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아마 프로텍티드 테이블은 뭐 커스텀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 따로따로 지정해 주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모델명에 복수형의 테이블과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첫 번째 게 이거고, 아래에 쓴 게 요 투두의 크리에이트를 쓴 방법이었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요 두 번째 줄의 거는 찾아보고 없으면 추가해서 투두에 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찾아보고 없으면 new 하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두 번째는 DB에 저장까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인스턴스까지만 만드는 거예요. 네. 약간 요 사용 그 두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랫게. 그래서 일단 동작을 시켜볼게요. 지금 여기 코드에 두 개를 다 써놨기 때문에, 두 번 저장이 되면 맞겠죠. 그래서 두 번 저장 되겠지. 어? 하면 에러가 났는데요. 네. 에러 메시지는 메스 어사인먼트 익셉션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뭐 보안을 위해서 라라벨이 이렇게 굳이 이런 걸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화이트리스트로 하려면 필러블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블랙리스트로 하려면 가리드에 해주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 투두 모델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컬럼을 따로 매번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틀을 컨트롤 할 거니까 타이틀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던가, 아니면 가디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컬럼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뭐 혹은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하면 타이틀 빼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가드를 하면. 네, 보통 필러블을 쓰고요. 필러블 타이틀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신텍스 에러가 났네요. 프로텍티드. 네. 죄송합니다. 네, 하면 여기에 오! 세 번이나 조정이 됐네. 죄송합니다. 세 번 조정됐네요. 아까부터 다 조정됐다고요. 세 번 저장된 이유는요, 아까 여기에서 위에 거가 저장되고, 요거 할 때, 요 엘로컨트로 입력할 때 메스 얼라인먼트 익셉션이 났기 때문에 이 전에 실행했을 때 한 번 된 거고, 지금은 두 번 해서 총 세 개가 입력이 된 거죠. 해서 세 개 입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스 어사인먼트는 엘로컨트에서만 네. 네. 저장을 하고 나서 저렇게 허연 화면이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저장한 후에 새 페이지 이동을 하도록 할 텐데요. 리디렉션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리렉션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투두에 남아 있었잖아요. 포스트로 온 거에. 요번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뭔가 잘못했네. 리다이렉트. 응? 그러네. 리다이렉트네요. 리다이렉트로 해주면 됩니다. 샷. 야. 네. 하면은 이 루트로 리다이렉트가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또 한 5분 쉬면서 못 따라오신 부분이 있거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42분 정도까지 쉴게요. 혹시 잘 안 돼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제 홈스테드로 붙었다는 거지. 아, 요 명령어를 홈스테드 안에서 실행시키죠. 그렇지. 그러니까 홈스테드 들어가면 어떻게 해? 바그란트 SSH. 바그란트.
서버는 뭐예요? 아이고. 같이. 차원실 대결한 또 제대로 안 깔립니다. 대결한 또 제대로 안 깔립니다. 대결한 또 시간 한 번 안 해봤네. 마티잠도 해놔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같았거든요. 그 네. 지금 건 안 쓰여 있고요. 얘를 이렇게 하고 아유 뭐야. 얘를 이렇게 하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얘를 쓰시거나. 아마 그걸 지켜보는 시작. 뭐. 아, 여기 요거요, 요거. 혹시 컨트롤러 만드실 때 아티잔으로 안 만드셨어요? 아티잔으로 한번 자동으로 넣어주고. 어, 진짜? 시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다. 어디 보스 그게 어디 생겼는지. 나라를 안 해? 볼도 안 해? 되세요? 아, 바로 위에 여기 워크 피치도 바로 안 해. 그게 한 컴퓨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진도를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쉬는 것보다 쭉쭉쭉쭉 나가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분들 도와주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요번에 할 거는 할일 목록 교회인데요. 뭐 여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투두의 투두스는 투두 뜨덩 올. 이게 이제 엘로컨트 ORM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저걸로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메인 컨트롤러에 요 뷰 메인을 하기 전에 투두스는 투두 올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undefined 클래스가 나오죠. 여기에 유즈 앱에 투두 해주면 되고 요거를 이제 받아온 값을 뷰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컴팩트 투두스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갑니다. 요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뭐 투두스는 투두스 요렇게 해주셔도 똑같아요. 근데 왠지 위쪽 게 왠지 더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면 뷰에서 메인 뷰 메인에서 투두스 요 받아온 걸 쓸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메인에 가서 폼 아래에다가 할 텐데 일단 먼저 쓸게요. 이 블레이드의 포이치 문법입니다.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투두스를 받아왔으니까 여기에 투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포이치가 끝나는 거는 엔드 포이치 이런 식으로 해주고 반복될 때마다 투두의 타이틀 요것도 이제 블레이드 문법인데요. 이렇게 중괄호를 두 개 겹쳐서 써주면 이제 에코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타이틀이 쭉쭉쭉 반복돼서 나타나겠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커졌죠? 네. 여기 지금 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여기 네, 일곱 개가 저장된 게 모두 조회돼서 나온 거죠. 됐고 네, 지금 요게 방금 말씀드린 블레이드에서의 포이치 문법이었고요. 이거 말고 뭐 포 또 막 저렇게 골뱅이 포 엔드 포 while, 골뱅이 while, and while, 뭐 이런 식으로 다, if도 골뱅이 if, and if,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쭉쭉 나가서, 그 다음은 완료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버튼은 여기에다가, p가 있으니까, 좀 안 이쁘지만 홈 메소드는 포스트 액션은 투두니까 투두로 날리는데 네 인풋 타입은 아까 CSRF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어이구.
다음에 타입은 완료. 근데 이렇게 포스트로 투두를 날리면 아까 그거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어디 갔어? 어? 내용이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일단 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나 하고요. 목적은 그 done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거 이제 아까 해보셨으니까 혹시 익숙하시다면 php artisan make migration add done to todos table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이번엔 여기가 done이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tiny integer 이렇게 넣어주면 todos 테이블에 done 컬럼이 tiny integer로 하나 생기겠죠. 다음 나머지도 제가 알아서 해줘요? 아니요. 다 업로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롤백. 응. 롤백을 안 할 거라 이제. 네, 마이그레이트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던 필드가 생기고요. 던 필드가 생겼으니 이번에는 아까 던을 처리할 라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라우트의 포스트로 to-do done의 id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에는 이 done이라는 메서드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르지? 응? 없어요. 있어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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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라우트 추가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희 그 여기에서는 to-do에 done에 지금 현재 id 값을 넣어줘야 하니까 그래서 to do id 수준의 포스트가 푸시 돼야 되는 거죠? 응? 아니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거를 누르면 to do의 done에 이 id 값을 물고 들어가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to-do 컨트롤러에 아까 라우트에 여기에다가 요 to-do의 done의 id가 들어오면 to-do 컨트롤러에 done이라는 메소드에서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to-do 컨트롤러에 done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서 네. to-do는 to-do의 find로 하면 id 값으로 그 db에서 조회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해당 id에 해당하는 to-do 값을 가져와서 아까 본 것처럼 그러면 done을 1로 바꾸고 저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됐으면
리다이렉트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가면 되죠. 이거 숫자로 해보면 이제 좀 모양이 좀 안 좋을 텐데 아 모양이 아 좀 그렇지만 네 어 순으로 보면 뭐 에러가 나겠지 있고 뭐 얘가 1번 투두 던 1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한번 해보면 짠 네, 여기는 뭐 티가 안 나겠죠. 네, DB에 가서 보면 1로 바뀐 거. 네. 그래서 티 난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기에 if 투두에 던이 1이면 자, 어떻게 할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스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일단죠. 투두가 던일 경우에만 위에 요 스팬으로 감싸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네, 요렇게 짝대기가 짝. 네. 그래서 얘 하면 짝대기 짝. 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건 이제 뭘 본 거냐면 핵심은 업데이트를 본 거죠. 값 가져와서 값으로 찾아서 이렇게 변경할 컬럼에다가 값 집어넣고 세이브 하면 업데이트가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있네. 완료된 항목은 완료 버튼을 취소 버튼으로 바꿔줍니다. 네, 바꿔주죠. 그러면 완료가 된 거는 줄도 쳐주고 이거고 else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그것만 아직 천천히 바꿔줘. 좀 지저분하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어? 자, if 달라 투두 예 더 아 알겠습니다. 에코 투두에 던 1이면 1이면 취소 아니면 완료 하면 뭐가 지금 잘못했어. 끝에 봐봐. 자 저 끝에 제일 끝에 물음표 아 저기 다운표 거기 다운표 거기 다운표 아니 물음표 뒤에 물음표 뒤에 다운표 그 뒤에 어? 다운표 잠깐만요. 다운표 하나 밸류에서 다운표 하나 빠졌잖아. 아 그러네. 아.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취소가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if to do의 더니 1이면 0으로 넣고 else면 1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누르면 완료되고 누르면 취소하겠죠. 그래서 요런 게 조금 편한 것 같긴 해요. 완전 편하시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생성하고 완료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삭제. 라우트 추가 또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RESTful Resource Controller라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쓰면 이 어떤 리소스를 리소스라는 거는 요 to-do 같은 걸 리소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매뉴얼에서는 포토 이런 어떤 리소스잖아요. 유저 이것도 리소스고 이런 것들을 뭐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건데 보시면 라우처에 이렇게 계속 to-do에 뭐 이렇게 추가하던 거를 라우트 리소스 투두 투두라는 라우트를 투두 컨트롤러에 매칭시켜라 이렇게 하면 일단 요거 전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요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PHP 아티잔 이렇게 PHP 아티잔 라우트 리스트라고 쳐주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라우트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아까 저희가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뭐 to-do에 오면은 to-do 컨트롤러의 스토어를 실행시킨다. 그죠? to-do의 done의 ID로 들어오면 to-do 컨트롤러의 done을 실행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얘를 리소스 컨트롤러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좀 바뀌었죠, 좀. 이제 to-do의 get으로 들어오면 index를 실행시켜라. to-do의 create로 들어오면 create를 그러니까 to-do 컨트롤러의 create. to-do의 post로 들어오면 store. 아까 저희가 to-do의 post를 넣으면 바로 store를 하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니까 요 to-do에 요 id 값을 넣고 delete라는 메소드로 보내면 to-do 컨트롤러의 destroy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삭제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저 라우터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일단 얘는 다시 살려두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다시 가서 또 지저분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 HTML이 여기 보면서 얘기하지. 네, 이 HTML의 폼은 이 push랑 patch랑 delete 액션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속이는 요거를 하나 아까 CSRF 넣은 것처럼 넣어주면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메소드를 delete로 해주면 delete가 날아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to-do의 id 값에 delete로 날리면 아까 저기 정의된 대로라면
투두 컨트롤러에 디스트로이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삭제 버튼이 생겼고 삭제를 누르면 to도에 1로 가면서 아까 destroy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잔에 왔는가가 실행이 됐죠. 그럼 저기에다가 잔에 왔는가 return 대신에 실제 삭제하는 명령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allocant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여기에 to도 업데이트 할 때랑 마찬가지로 to도는 뭐 to-do find id 이렇게 해서 to-do delete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워집니다. 하고 direct 하면 지워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걸 지워볼게요. 예, 네. 아, 지워졌죠. 에러가 안 나겠지 지우면 네, 이렇게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얘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울 때 실제로 방금 전에 지운 거는 노우가 사라진 거고요. 이렇게 지워진 거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게 소프트 삭제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삭제하지 않고 삭제되었다고 표시만 하는데 먼저 마이그레이션에서 이렇게 소프트 딜리트라고 해주면 관련된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모델에다가 이렇게 유즈 소프트 딜리츠 하고 protected dates는 deleted at 요렇게 해주면 이제 지울 때 안 지워지고 표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llocant로 값을 뽑아오면 얘를 빼고 이렇게 소프트 딜리트 된 애들을 빼고 가져와요. 실험을 해보면 도전 뭐가 생각이 안 나네. 소프트. 대충.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신 대로 소프트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투두 테이블에 소프트 딜리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가져올까? 잘못했네요. 두둥 뚱뚱뚱뚱 이유가 뭐야? 왜지? 아 이렇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S가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면 DB에 보면 네, deleted at이 알아서 생겼고 이거를 쓰려면 아까 봤듯이 여기에다가 to-do 컨트롤러에 이게 유즈 네, 소프트 딜리츠 써주고 프로텍츠 딜리츠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하니 해보겠습니다. 삭제. 네, 일단 결과물에선 제외가 됐죠. 결과물에 제외가 됐고 어 여기서도 제외가 됐네요. 헐 어떡하지? 여기서 작업. 이거 소프트 딜리츠. 소프트 딜리츠. 소프트 딜리츠. 어? 컨트롤러 이제 작업.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중력이 한 1시간 정도가 맥스라서 네, 투두 모델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를. 아, 요것도 해줘야 되네요. 셔, 이렇게. 해서. 셔, 결과물에선 제거가 됐고, 네, 여기. deleted에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삭제된 애드를 이렇게 with trashed로 하면 결과에 포함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3개인데 쟤를 여기에서 메인 컨트롤러에서 가져올 때 트래시드를 해서 가져오면 에러가 났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얘가 나왔습니다. 오른데. 네. 오리 지원 이렇게 할 때는 오리 지원을 안 해요. 그 발표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고 only trashed만 하면 여기도 오리 아니고 계시겠죠. 하면 삭제된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휴지통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휴지통에서 리스토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여쭤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내용이 그렇게 또 되게 많긴 하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아주 기본 동작은 하니까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마구 물어봐 주시고요. 어떤 네. 돈 추가하는 거요? 이거요? 이거 롤백 다 안 되는 거지. 네. 죄송한데 지금 제가 다운 쪽을 다 작성을 안 해서 롤백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네, 작성을 해주시고. 모델로 만들어지게 잡는 것 같아요.
저거 써봐. 되게 차가워.
100% 100% 됐지. 그러면 콜도 없는데? 엄청 오래됐네. 그때도 내가 이거 하다가 핸드폰으로 하다가 영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하셨어요. 나라빌 맞아 하는 거지. 홈스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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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테드.
이렇게 받으시려면 이렇게 코드랑 폴더인데 작업할 폴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거 내가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건가? 추가할 수도 있고. 나가면 어도비? 어도비 그래 그게 나와?
내부에서 뭐 컴퓨터에서 IP를 접속했을 때 그쪽으로 시켜주는 플랫폼 요청 모델인 거죠. 지금 집에 알아서 주면 내가 바꿀 수 있나? 네, 바꿀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잠깐. 이제 설정하면 홈스테이드에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어디 있다? 호스트가 주소가 어디 있는 거야? 호스트 주소 아까 전 호스트가 호스트 파일이라고 ETC 밑에? 아 ETC 호스트 아 이거 ETC 호스트 요 파일만 내가 나중에 수정해 주면 네네네 땡큐 아 이게 SSH 접속은 아까 없으니까 열어봐 워크 PHP 안에 여기 홈스테드가 생겼다고? 이게 위치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홈스테드 아니구나? 홈스테드 안에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 마라벨 깔린다 그러니까 다시 깔아야 돼? 거는 마라벨을 아까 전 코드를 보여 있죠? 여기다가 얘가 여기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 알아서 바이크를 더 맵핑이 되는 거 폴더가 아씨 그런 것도 알았어요 땡큐 태훈님이 뭐라 한 거야? S 안 붙였다고? 잘해 태훈님이 열받았어 잠깐만 제가 아까 일부 요 바로 직전에 조금 막 지나갔더니 거기서 조금 제가 막 저 혼자만 나갔나 봐요. 혹시 다 안 되신 분 끝까지 다 여기 나온 데까지 못 해보셨다. 전부 대부분이실 것 같긴 한데 쭉 지나.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내가 제일 적게 나갔다. 어디에서 맡기셨어요? 어디까지? 어디에서 맡기셨어요? 데이터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거야? 여기. 여기보다 더 못 나갔다.
아, 뭐 괜찮습니다. 아니, 앞에서 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뿌리는 거, 아, 뿌리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은 요거 여기 여기까지 못 오신 분. 어, 완료 버튼 끝내신 분. 어. 알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 동안 뭐 더 나가는 것보다 그냥 아, 나간 데까지라도 좀 보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어, 요거 하셨어요? 여기는 되셨습니까? 남은 데 뭐예요? 남은 데 남은 거 없네? 다 됐네? 아니, 많아요 되게.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좀 봐주실래요? 여기부터 안 되셨다고 하는데. 아. 도친 개친이. 거의 다 그럼 따라오셨네. 역시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외롭다. 아니 이거 왜? 뭔지 모르겠는데 혼자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게 왜 오타 났나 봐. 다행이네요. 오타 났나 봐. 어디 갔지? 왔다 갔다. 유저 모델 37회 2번. 클래스 아 유저 모델 원래 이게 모델이야. 그러니까 유저 모델이 아니고 투두 약간 투두 모델에서 여기 위에다가 카페는 유저 에러 났어. 네? 오타 났다고 이거 유저가 투두 안에. 아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 사람들. 자 오타 수정부터 해야겠네요. 그 위에 요거 아니야 그 나 그거는 지금 모델. 어디 여기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이 제가 해본다고 해봤는데 이거 미처 수정을 못했어.
그 제 자료에 오타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괜히 안 헤매도 되실 거를 저 때문에 괜히 헤매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다음 주에 또 게시판을 하면서 ORM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잘 안 되셔도 너무 저에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좀 더 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다음 주 게시판이라 어차피 오늘 다룬 거 웬만한 거 다 다시 다룰 거예요. 오히려 오늘 다룬 건 좀 너무 기본적인 거라 안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 같은 거는 실전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올 같은 거. 오히려 이제 원래 오늘 보려고 했던 조건절 이런 거는 좀 많이 쓰죠. 이런 거 엄청 쓰죠. 엄청 편해요. 예를 들어 뭐 이거 투두스 이거 필요 없고요. 투두스 테이블에 박스 아이디가 1인 거 가져와. 뭐 이런 거 여기 증가하면 1보다 큰 거 가져와. 뭐 라이크 여기다 넣으면 라이크로 다 되고 우리 처리 하듯이. 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 10만 건 가져왔는데 1000 건씩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청크 1000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처리하면 1000개씩 막 지가 처리해요. 이런 것들 엄청 편리한 게 많고 이거는 이제 오늘 해보진 못하겠지만 사실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스 모델에 투두라는 그 메소드를 넣어주고 얘를 이제 디스의 해지매니 요 앱 투두는 투두 모델이죠. 투두 모델을 이런 식으로 리턴을 딱 해주면 나중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박스 파인드 1 이렇게 하면은 1번 아이디를 갖는 박스를 가져왔잖아요. 여기에서 뭐 박스 투두 요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투두 중에 박스 아이디가 1인 애들 다 가져와요.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이 투두 테이블에 박스 언더바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안 해주려고 뭔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테이블 이름 언더바 아이디로 미리 테이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은 다 릴레이션을 파악해서 내가 가져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게시판 같은 거 할 때 아마 이런 거 할 텐데 게시물에 댓글 이런 거 그냥 해지매니 코멘츠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게시물에 게시물 그냥 쭉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belongs to 하면은 예를 들어 comment가 belongs to 요거처럼 여기처럼 이제 to do 클래스가 public function 박스고 여기가 belongs to app 박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to do가 어떤 박스에 속해 있다 이런 관계가 돼서 to do에서 이렇게 박스 하면 박스 그 정보가 나옵니다. 굳이 뭐 쿼리를 다 날리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클래스에서 관계를 설정을 해주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다 하나씩 하나씩 매뉴얼에 다 있으니까 필요할 때 사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뭐 가져와가지고 전체 카운트 세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부족한 발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욕하실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어떻게든 알아내셔서 이메일 보내시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는 만들고 있었네. 진행하셨는데.